오늘 어떤 간증 4269번 주제는 하나님의 애정하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시험하심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모두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애정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또 성경은 애정론과 또 자유의지에 대해서 각종 교회들이 서로 논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애정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애정하심에 대해서 어떤 간증을 하기 전에 참 그 애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각각 그 신학들이 다른 그 주장을 하는데, 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요. 내가 장로 신학을 했고 또 순복음 신학을 했는데 애정하심과 또는 자유의지가 동시에 똑같은데 다 성경에서 다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각 신학에서는 자기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애정하심으로 저의 간증을 시작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애정하심이 벗어나간 경우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애정에서 벗어난 거죠. 사울을 택하신 것은. 또 니느웨이가 악독한 니느웨이를 40일 후에 멸망시킬 것이라는 저기 가서 선포하라고 요나 선지자를 보냈었죠. 그랬을 때 그 악독한 그 니느웨이 성 악독한 성 니느웨이는 그 왕에서부터 백성들이 이르까지 가축에 이르까지 전부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40일 후에 멸망을 다 취소하셨습니다. 이것은 애정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애정하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간증하려고 하지만, 애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로 신학과 순복음 신학을 했는데, 영적인 상태에서 애정론이나 자유의지 둘 다 맞다고 생각하고,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두 다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복음 신학 대학과 장로 신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양쪽 두 군데 다 신학생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동기생들이 또는 그 중에서 이제 먼저 교회를 차린 목사님도 계시죠. 그 개척을 한 그런 분도 계신 동기들이 뭘 상담할 때는 뭐 순복음이든 장로든 아무튼 내가 보잘것없는 나를 최우선으로 인정해 준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같은 하나님 믿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큰 테두리 안에서는 뭐 자유의지나 뭐 애정하심이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죠. 크게 내세우면서 뭐 이단을 그렇게 몰 필요가 전혀 없는, 성경인 둘 다 허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사방에서 발견할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은 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쪽 신학에서는 다 허용한 걸 봤어요. 그래서 참 오늘 나는 간증은 IMF 때 일어난 일인데 그쯤 됐을 거예요. 한 20년 전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 도우심으로 두 군데 사업장을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두 군데가 되었고, 그것도 상가를 하나 사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상가 산 데서 또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거의 다 다른 데는 망하는 데 비해서 하나님이 또 그걸 복을 주시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됐어요. 그래서 소파 방배동이가 집이 있었지만
서초에서 또 송파로 가고 또 경기도로 이렇게 아침이면 집에서부터 송파 저기 그 또 경기도로 차를 몰고 다니면서 분주하게 살았죠. 그때 운영할 때인데, 근데 어느 날 경기도의 사업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 어떤 집사님이 나하고 좀 관계된 분이신데, 그 자기 시아버지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췌장암으로 입원해서 계시다가 이제 딸꾹질을 시작하고 모든 병색이 이제 죽은 사람처럼 돼버리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병실을 비우라고 집에 가서 이제 장례 준비를 하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딸꾹질을 시작하고 딸꾹질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징조를 보이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강제 퇴원하다시피 하는 거죠.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시체가 다 됐다시피 한 이 자기 시아버지를 들것에 이제 해서 장로님이었는데 그 며느리도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이 가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방 기도원에 가도 기도원에서는 이렇게 중환자 위독 환자는 자기 기도원에서 받지 않는다라고 다 떼짤 놓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집에다가 시아버지를 이제 모셔다 놓고 이제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근데 그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자기는 남편보다도 시아버지 때문에 살아왔다고 그럴 정도로 그 장로 시아버지가 엄청 이 며느리를 참 이뻐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 시아버지를 본 적도 없을 뿐더러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내 입에서 그 환자는 한 달이면 살릴 수 있다 그러고 장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방에서 퇴차를 맞았는데 내가 한 달이면 살릴 수 있다 그 사람은 살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니까 단호하게 장담하니까 이 며느리가 나한테 다 뭐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날부터 이제 그 췌장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 자기 시아버지가 갑자기 차도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고 죽은 자처럼 돼서 시체처럼 변해서 송장처럼 그래도 나올 때는 이렇게 세브란스에서 나올 때는 소변도 이렇게 췌장이니까 그 호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깡통을 차고 이렇게 호수로 이렇게 받아내고 뭐 콧줄로 이렇게 뭐 음식 영식을 갖다 삼키도록 넣고 이런 상태인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좋아지면서 콧줄을 떼고 음식을 달라고 그러신다고 그래. 그리고 화색이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아주 급속하게 좋아진다고. 그리고 계속 날마다 전화하는 거예요. 오늘은 시아버지가 죽 말고 밥을 달라고 그러신다고. 5일째 되던 날은 우리 시아버지가 오늘은 풋고추를 밥 찍어서 드시고 백구들 신고 모자를 쓰고 저기 그 신사의 모자를 딱 쓰고 그 외출을 하셨다. 5일 만에. 그러면서 자기를 기도해 준 사람한테 좀 감사를 좀 하고 싶다 그러신다고. 자기 시아버지가 나한테 사례를 하고 싶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 당시 그 사람을 살린 사람은 당신 시아버지를 살린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당신들이 섬기는 교회에다가 감사한금 하세요. 나는 아무 그 하나님 신부름꾼에 불러가고 기도만 했을 뿐이고 그 당신 시아버지를 그렇게 살려서 걷게 만드시면은 하나님이십니까? 섬기는 교회에다가 감사한금 하세요. 그러고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자를 딱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다가 억울한 누명을 씌우시더라고요. 그때 물론 분명히 성령님이 내 입을 주장하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말 살릴 수 있다고 장담을 했고 또 그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나한테다 관을 딱 보여주시면서 관뚜껑을 여니까 죽은 시체가 누워있어요. 바짝 마른
남자 시체가 누워 있는데 그 너가 이 사람의 관뚜껑을 열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나는 좀 억울했어요. 내가 뭔 관뚜껑을 열었나? 나는 분명히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에 나는 휘말렸을 뿐이에요. 그게 전혀 내 관계도 없는데 내 입술을 사용하시고 살릴 수 있다 하고 정말 살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네가 그 자의 관뚜껑을 열었으며 내가 이제 이 사람의 생명을 네 손에 붙였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붙였다라니까 감사한데 아무튼 또 기도했더니 살려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세브란스에서 나올 때 옆구리에 그 소변통을 그 호수를 떼고 왔는데 언제쯤 떼면 좋겠느냐 이제 외출하려니까 이제 걸리겠죠 그게 불편하고 그래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 지금까지 내가 그 환자를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지금 소변 그 통을 맺는 어떤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 며느리한테 그냥 그 전화 연락만 받고 나는 그 집에서 뭐 철야 예배 다니면서 기도만 해줄 수 있을 뿐이지 상태가 어딘지 뭐 내가 함부로 소변통을 빼라 마라 할 수도 없고 일단은 그 환자를 좀 봐야 되겠다 한 번은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식목일날 4월 5일날 그러면 나는 내 사업장이 또 쉬니까 그 휴일날을 그러면 내가 한번 가겠다 방문하겠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4월 5일날 갑자기 저기 그 전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아 4월 5일날 취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이제 그 섬기는 교회에다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감사헌금을 크게 했대요. 감사헌금을 크게 했는데 장의장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겠다고 이번 4월날 신방을 오시겠다 해서 그 당회장 목사님 당회장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내 것은 좀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당연히 그때 당시 나는 평신도였고 당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을 오신다는데 평신도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이제 그날 당회장 목사님이 이제 4월 5일날 이제 신방을 하고 돌아갔는데 저녁 때쯤 막 전화가 왔어요. 당회장 목사님이 신방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갑작스럽게 딸꾹질을 하면서 세브란스에서 태어날 때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생각이 난 거야. 관뚜껑을 네가 열었다 하면서 이자의 생명을 내 손에 붙였도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내가 이랬더니 이렇게 관뚜껑을 열었다 그러고 그 자의 생명을 네 손에 붙였도다 그러셨다 그 생각이 떠올라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며느리가 지금 시아버지가 그렇게 좋게 그냥 백구들 신고 외출하고 풋고추를 찍어 먹던 분이 갑작스럽게 확 나빠서 그 태어나던 그날처럼 딱꾹질하면서 아주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일 아침에 좀 모시러 가겠다고 나한테다 그래서 그렇게 가자고 이제 그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이런 자를 살린다고 내가 장담을 했다니 이건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관 속에 들어있던 그 시체가 그대로 거기에 누워있더라고 그대로 그 환자가 그 모습으로 하고 너가 관뚜껑을 열었다 하면서 그 관을 뚜껑을 열어서 죽은 자 시체를 보여줬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했죠. 뭐 어쨌든 됐든 같은 기도는 해야 되니까 이왕 왔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직접 봤다면은 살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소리도 안 할 수 있을 뿐더러 내 입을 그렇게 강하게 장담을 하는 분은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내가 갑작스럽게 단호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할 이유도 없는데 내 입술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또 네 손에 붙였도다 하고 관뚜껑을 열어주셨는데 그 관뚜껑에 들어있던 시체가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이제 경기도니까 이제 방배동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많이 걸렸죠.
경기도에서도 거기서 또 태촌인지 거기서 상당히 또 멀리 들어가서 이제 저기 나를 태우고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경기도 내 사업장까지 내려주니까 나는 또 차를 타고 방구도까지 이제 왔으니까 시간이 걸렸는데 도착하니까 그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금방 저 안수 받고 나서는 다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뚜껑을 열었도다 너가 그리고 너 손에 붙였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당회자 목사님을 모신 것이 실수였네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뭐 평신도가 근데 그게 지금도 그런 설교가 인간이 유창하게 막 세상 막 테크닉을 가지고 뭐 강약을 조절하면서 하는 설교도 있고 어눌하지만 성령님이 그 운행하시는 설교가 있어요. 아주 아주 별로 익숙지도 않고 설교를 잘 하시지 못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설교하고 막 박식하게 막 뭐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하면서 막 이런 옛날 그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라왔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나 열두 제자들은 무식한 제자든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다 그들은 시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그 설교가 있고 그냥 이렇게 그 인간적인 설교를 하신 또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별 보려는 평신도가 뭐가 대단하겠나 그렇게 하고 그냥 함부로 이제 여기고 그때 당시 난 신학도 안 할 때고 이제 평신도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내 손을 밀어서 그 자를 살렸는데 그냥 당회장이라는 그냥 그 명칭만 대단하게 여기고 이제 그분을 모셔서 그 지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모든 설교에는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중보기도나 축도기도를 했을 때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 축도기도나 그걸 믿고 아멘 한 사람이 많이 차도가 있고 나았다는 그런 그 간증을 해요. 그것은 우선 모든 것들은 성령이 운행해야지 인간적인 그런 뭐 높은 관직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하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또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 같은 그런 식의 종들을 높이 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참 나는 보잘것없는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왜 죽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살리셨을까요? 뒤에 가서 놀라운 그런 장면을 나는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4월로 식목일 전날 그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또 그 다음 이제 차도가 이제 점점 좋아지니까 이제 그 좋아지자 이제 전화가 이제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먼저 나을 거 나왔으니까 이제 나하고는 별로 이제 사이가 별로 내가 그 사랴 같은 것도 사례를 치고 뭐 손사래 치면서 그 성기는 교회다 감사하라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기도하다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다 나으니까 나하고 연락이 이제 끊어졌지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내가 이제 이상한, 내가 나무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나 초신자한테는 아무나 손을 대면 나으니까 막, 뭐, 천반직추로 손을 대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 뒤부터는 내가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철야 예배라든지 일반, 기도를 시작하면 눈만 감으면은 이상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어떤 60대쯤 돼 보이는 여자 환자가 누워 있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가 나 앞에 등만 보이면서 등을 돌리고 그 사람한테다가 유리컵으로, 맑은 유리컵으로 그 사람한테 물을 주는데, 그 환자가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물 속에 독을 보이시더라고, 하나님 투시로. 나는 투시가 없었어요. 이렇게 보는 능력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이실 때마다 새로운 능력이 생겨서 다음에 기도할 때 그런 거, 뭐 남들 병든 거 그런 거 다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 유리병 속에 독을 넣은 것이 그 부인, 그 여자한테다가 자기 부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의 목으로 들어가니까 목줄에 엑스레이 찍는 것처럼 그 독이 쭉 들어가서 위로 통과하는 걸 보이고, 그 독을 마신 그 아내가 아주 원망스러운 눈으로 그 물을 준, 남편을 갖다 쏘아보면서 죽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그 사람이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 얼굴을 모르지만 손은 굉장히 익숙했어요. 거무스름 하면서 중간 사이즈 손가락이 별로 가늘면서 거뭇대한 빛깔을 가진 손인데, 내가 그때 안수를 해줬던 그 장로님 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내를 죽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그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게, 내가 그때 안수를 하러 기도해 주러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자기 부인 권사님을 봤어요. 그 아픈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다 믿음이 아주 좋고 훌륭한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 자기 부인이 와이프가 있는데 여기 자기 부인을 죽였다라니까, 그게 무슨 내가 이런 무슨 헛것을 보나. 그리고 아 뭐 그거 나타나면 막 아 뭐 내 계속 눈만 감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은 그것이 저 화면이 진실이라면은 그 화면 옆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막 기도 막 때마다 그 환상이 나면 도리질 하면서, 아, 자기 부인을 봤는데 무슨 부인을 죽였다고 그러나. 그러자 바로 그 말 끝나자마자 또 눈을 감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여자가 무덤 속에서 나와가지고 나는 남편한테 살해당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예, 성령님. 소름이 쫙 끼치네요. 그게 한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나는 남편한테 살해당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는 춥고, 눅눅해요. 그래.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내가 이걸 전하나 마나, 나한테 어쩌란 소린가, 왜 이런 걸 가르쳐 주시나, 이미 그 사람 살아있어, 돌아다니고, 그런데. 그리고 또, 자기 부인, 분명히 권사님을 내가 봤는데, 자기 부인을 봤는데, 무슨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 다음날, 그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환상에 시달리다가, 그럼 예수님이 와 계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환상을 보여서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환상이, 응답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들었다.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참 대단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보신 환상이 맞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권사님 그 부인이 계시던데요. 어떻게 부인을 죽여요? 그랬더니, 그 새로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췌장암으로, 신장암으로 투석을 하던, 신장이 나빠서 투석을 하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개월 만에 재혼한 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봤던 거 그럼 진실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신장이 나빠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 투석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했지만 그렇게 일찍 저녁에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너무 황당하게 저녁에 그냥 건강하신 분이 돌아가셨대. 그냥 투석만 했을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투석은 했지만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분이 아니고 저녁에 시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며느리한테 절대 시아버지한테는 이 말 하지 마라. 그런데 며느리가 그 말을 해버렸어요, 시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제 아니다, 절대 자기는 그런 일 없다라고 절대 이제 하면서 나하고 인연이 끊어졌죠. 그리고 나는 이제 거기 뭐 이제 연락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내버려 뒀는데, 얼마 후에 자기 시아버지가 아주 나빠져가지고 나한테는 저기 기도 부탁 안 한다라고 자기 그 권사님 시어머니하고 새 시어머니하고 둘이 기도원을 갔대요. 기도원을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힘으로 기도해서 나서 오겠다고 그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 안 해준다 나도. 그것을 안 한다고 거짓말 치는데 그러고는 이제 나도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며느리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나를 좀 바꿔주라고 전화를 바꿔주라 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받아서 그걸 시인하면은 내가 기도를 시작하겠지만 그걸 자기 안 했다고 부정하면은 나는 기도 못한다. 그랬더니 전화를 바꿔주니까 여보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내가 본 그 환상 그대로 시인하십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도를 했는데 하고 나서는 지금은 기억이 없어요. 하도 오래돼서 20년 전 얘기라. 근데 뭐 매달 11일 새벽 3시 37분인가를 자꾸 글자가 떠올라요. 그래서 11일을 잘못 내가 계산하니까 다리가 두 개 붙은 거다 그러는 거예요. 11일이라고 내가 그걸 지금부터 열 하루 후에 돌아가신다로 내가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11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며느리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11일 후에 돌아가신다고 그러시네요. 새벽 3시 37분에 그랬는데 그날부터 11일 후에 3시 37분에 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그 글자 그대로 11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내가 지금부터 11일 후가 아니고 11일이라고 그래요. 일이 두 개 붙어 있는 다리가 두 개 붙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다리가 두 개지 지금부터 열 하루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며느리가 아주 총명한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그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3시쯤. 자기 시아버지가 운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11일 새벽 3시 37분에 내가 당신네 집을 막 나 혼자 운전을 하면서 강원도 경기도 쪽 거기를 밤에 캄캄한 밤에 칠 같은 밤에 혼자서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손을 대면 하나님께서 난 살아난다고 그러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때 가서 죽은 자한테 가서 안수를 하면 살아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다 맞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연락하면 와서 살릴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이제 밤에 막 다 질주하면서 달려가지고 거기 가서는 그 시아버지가 죽어있더라고요. 운명했는데. 그래서 내가 손을 대고 안수를 딱 하는데 그때 며느리가 옆에서 또 소름이 끼지. 옆에서 지금이 그 11일 새벽
3시 37분 지금 이 시간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안수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는 근데 안 살아나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실망하고 방배동에서 경기도 거기까지 운전해서 갔다가 밤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낫고.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은 지금 그 말한 그 시간이 맞는데 지금 안수하는 그 시간이 새벽 3시 11일 새벽 3시 37분 맞네요. 지금 이 시간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다가 네가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은 10년 후회가 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바로 신학을 하게 됐죠. 그리고는 그 자를 갖다 금계단으로 날마다 펼쳐져 있고 그 저 위에 황금 옷을 입으신 그 분이 서 있는데 어느 날 철야에 갔더니 당신 위에 그 황금 계단에 제일 꼭대기 서 계신 하나님을 당신 앞에까지 내려오게 하세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내가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아이고 나한테 관을 씌우시고 검을 주시고 이러는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장로를 그 계단으로 올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나한테 내 손바닥에다가 이 목화빵 같은 무덤을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반을 쪼개라 그래요. 그 안에 죽은 아내의 무덤이었던 거죠, 그게. 그래서 내가 목화빵 이렇게 동그란 넙비 공처럼 생긴 목화빵 있잖아요. 커피 들어가 있는. 그걸 반을 딱 쪼갰더니 펑 소리가 나면서 하늘로 팍 이렇게 구름 그 막 연기하고 같이 막 그 풍선이 바람 빼면 푹 나간 것처럼 위로 올라가면서 그 여자의 하얀 치마가 꾸겨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공중 중간쯤 되니까 하얀 무리들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에워싸면서 올라가는데 그 치마가 다리미질한 것처럼 싹 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내가 너무나 절망스럽고 이상하고 막 허탕스럽고 내가 살리지도 못한 데다 내가 막 이상한 걸 보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도 안 되고 철야 예배 가서도 그냥 허탕지고 오고 그냥 이상한 상태로 나무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데요. 근데 그날도 이제 철야 예배 제일 앞줄에 가서 목사님 턱 밑에 이제 앉아서 요 제일 아까 강대상 제일 앞줄에 가서 앉아서 멍하니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앉았는데 그날 철야 예배 당번 목사님이 딱 올라오시더니 여러분들은 죽으면 무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가 하늘로 천사들과 하늘로 올라가는 걸 믿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성도들이 아멘 하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 앞에 있는 나를 탁 손을 주면서 당신도 보고 나도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보고 나도 봤다고. 그때 내가 위로가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당한 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을 당했는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이걸 뭐 자랑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상담도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영이 열린 그 목사님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게. 내 혼자 겪은 것이 나 혼자 겪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물론 그 안에 이제 황금 계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불러 올라오게 한 그런 것이 여러 차례 있긴 있었죠. 다른 이제 사건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는 나의 마음이 후련해지고 편안해지면서 다시 청상으로 되놓으면서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내가 느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내가 막 이렇게 이상한 상태에 빠져서 막 이게 방황하고 이상해지니까 그것을 다시 나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으시고 네가 당한 것이 다른 사람도 본다는 걸 영이 열린 사람 같이 본다는 걸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황금 나에게 펼쳐진 황금 계단이나 관뚜껑을 열게 하고 그 자가 살아서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황금 계단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들을 얼마 후에 그 부부가 둘이 공중에 나타나서 감사하다고 흰 옷을 입고 천사가 돼서 감사하다고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로 하시기 위한 거, 그 충격으로부터 위로하기 위해서 그 죽은 자들이 내가 천국 저 황금 계단으로 올렸던 그 장로님하고 그 내가 이게 목가방을 깨 되지 펑 하고 올라갔던 그분이 둘이 사이가 좋은 천사가 돼서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공중에서. 아, 그런, 그 시아버지 장례를, 그래서 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제목처럼 애정하신 거였어요. 아, 이미 애정되어 있었던 것이 내가 그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을 훗날 알게 되고 내가 그걸로 너무 벅차고 감당 못하니까 10년 후에는 네가 깨닫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시어머니 묘지에 합장을 하려고 그 묘지를 팠더니 며느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시어머니 묘지가 물에 젖어 있었대요. 그래 춥고 여기는 춥고 습해요 그 소리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한 말이 다 맞다고 이 며느리는 나한테 딱 하면서 묘지까지 파니까 그것도 맞았다고 그런 거예요. 아씨, 그래서 나는 그 후에 신학을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애정되어졌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